어머, 어서 와. 둘이 어떻게 만났어? 아까 나랑 같이 오자니까. 어, 누나. 나 택시 타고 오는 길에 혼자 뛰어가고 있길래 같이 컵라면 사 먹고 좀 걷다가 누나네 같이 온 거야? 하하, 누나. 은영이 노래 잘한다? 노래 됐어? 미라가 웃으며 은영을 보고 은영은 얼굴이 빨개진다. 여기 오는 길에 코인 노래방에 있어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왔어. 아유, 요런 깍쟁이 같으니라고. 아깐 그렇게 빼더니 은영은 수줍게 웃는다. 잘했어. 참으면 오래오래 가슴에 한만 돼. 잘했어. 앗, 10시. 은영은 벌떡 몸을 일으키다 다시 눕는다. 원래는 일어나자마자 일요일도 문구점을 열었지만 오늘은 지금은 한 번쯤은 이렇게 느긋하게 있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 평범한 17살의 일요일 아침. 언제 또 이런 기분을 느껴볼까? 샬라샬라 외국어가 들린다. 미라 목소리는 평소보다 경쾌하고 발랄하다. 띄엄띄엄 들리지만 낯선 언어가 재밌게 느껴진다. 호호깔깔 웃음소리도 평소보다 여성스러운 느낌이다. 눈을 감고 미라의 말소리를 감상해본다. 은영은 눈을 뜬다. 잠깐 누워있는다는 게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기지개를 쭉 켜고 일어난다. 미라는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고 있고 건우는 빨래를 널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이. 일어났어? 건우가 싱긋 웃는다. 은영이 신발을 신으러 간다. 어디가? 문구점 열어야 돼요. 늦었어요. 일요일인데? 원래 일요일도 열어요. 일요일도 연다고? 미라는 핸드폰을 쥐며 손을 젓는다. 잠깐만 가지 말고 있어봐. 언니한테 내가 전화해볼게. 아침 먹어. 이따 안난에 가서 점심 먹을 거니까 같이 가자. 건우가 자상하게 우유와 시리얼, 과일을 차려준다. 응, 안나. 몇 시쯤 갈까? 은영은 자기 폰인 줄 알았다. 은영은 속으로 웃는다. 선생님. 건우가 방으로 들어가다 돌아본다. 둘은 눈이 마주친다. 건우가 웃는다. 그래, 그럼 오늘은 잘 쉬고 다음에 보자. 예, 안녕히 계세요. 은영의 얼굴을 미라가 빤히 본다. 아, 왜요? 우리 언니가 그렇게 좋아?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은영이 입을 가린다. 입을 가리는 이유는 크게 웃기 위해서다.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 입꼬리가 양옆으로 쫙 딸려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 그럴 땐 냉큼 입을 가려 웃고 있는 얼굴을 감추려는 버릇이 있다. 어젯밤에 문구점에 다시 가려고 했었어? 그 밤에? 예.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낼 건데 뭐 좀 물어봐도 돼? 예. 오해는 하지 마. 그냥 내가 감 잡은 건데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은영은 가끔 미라가 선생님보다 더 편할 때가 있다. 언젠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오면 그때 미라에게 다 털어놓을 거라 생각한 적도 있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셔? 같이 안 사는 것 같아서. 돌아가셨어요. 누구? 두 분 다요. 아빤 제가 3살 땐가 그랬고 엄만 8살 때. 8살이란 말을 하는 순간 은영은 울컥한다. 미라가 잠시 멈칫한다. 거침없는 미라지만 계속 물어봐도 될지 머뭇한다. 8살 때 현장 학습 가려고 장보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차에 받쳤어요. 병원 차가 왔고 실려 갔어요. 누군가 저를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갔고 고모가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미라는 굳었다. 이런 얘기를 짐작하지 못했다. 슬픔이 밀려온다. 세상 불평불만 많은 미라지만 은영이 앞에서 숙연해진다.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집으로 바로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은영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음을 참으려 애쓴다. 은영아, 괜찮으니까 소리내서 울어. 울음 참으면 가슴에 병돼. 미라가 이렇게 안아주자 은영은 엉엉엉 소리내서 울기 시작한다. 미라가 등을 두드려준다. 건우가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나온다. 어, 누나, 무슨 일이야? 어휴, 밖에서 들으면 누가 죽은 줄 알겠다. 누나가 뭐라고 했어? 미라는 한번 쏘아보다가 눈을 감는다. 미라가 은영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있고 은영은 미라 품에 얼굴을 묻고 통곡을 한다. 한참을 울더니 이제 잠잠해져 간다. 건우는 물을 가져온다. 미라가 건네받아 은영의 입에 가져다 댄다. 은영아, 괜찮아? 물 좀 마셔. 입술이 말랐어. 입술이 말랐단 말은 은영이 엄마에게 물을 가져다 줄 때마다 한 말이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은영아,
이제 내 집도 알았으니까 언제든 와도 돼. 여기 건우랑 나랑 언니 오빠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오, 그래. 와, 나 진짜 동생 있는 친구들 부러웠는데 여동생 생겨서 좋다. 하하하하. 은영이 물을 단숨에 마신다. 그리고 웃는다. 봐라 은영아, 한바탕 울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해. 얼굴도 환해졌어.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하하하. 옌? 미라가 건우 어깨를 철썩 때리며 웃는다.